안녕하십니까. 요한대학교 후진학 선도형 혁신지원사업 DTP 프린팅을 활용한 패션 제품 제작 강좌 강사 김영주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드팩을 제작해 볼 텐데요. 토드는 캐리, 운반하다라는 뜻으로 1900년대부터 가방의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토드백은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두 개 달리고 실용적이고 다용도로 사용되는 백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각형의 형태가 많고요. 위에가 개방형이고 때에 따라서 지퍼로 섹션이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작할 토드백은 사각형의 형태에 손잡이가 두 개 달려 있고요. 옆 D링고리에 어깨 스트랩이 달려있는 백입니다. 토드백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밑판과 연결되는 45mm, 위 올라온 곡선은 12mm, 손잡이 양쪽 60mm 떨어진 곳을 표시합니다. 양면 가죽을 썼을 때 겉가죽 2장, 안가죽 2장입니다. 두 번째 옆판은 세로 210, 가로 134mm입니다. 아래 양쪽 10-10 들어간 위치에 2mm 펀치로 타공하고 잘라줍니다. 위 올라온 곡선은 4mm이고 겉가죽 2장, 안가죽 2장 재단합니다. 3번 밑판입니다. 가로 278에 90mm이고요. 밑판 가죽발의 사이즈는 가로 21에 세로 68mm이고요. 양쪽 25mm, 위아래 11mm, 겉가죽 1장, 안가죽 1장 재단하십니다. 네 번째 주머니 가로 180에 120mm이고요. 가죽 1장 재단합니다. 디링 고리 가죽은 세로 78에 가로 15mm, 10mm 사선으로 내려 밑면이 9mm입니다. 가죽 2장 재단합니다. 자석 잠금 가죽 세로 110에 가로 40mm입니다. 가죽은 2장 재단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손잡이는 가로 418에 세로 34, 가장 긴 부분은 38, 중간 35mm입니다. 세로 사이즈가 달라지는 포인트는 28, 15, 31mm 위치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끝부분 패턴을 따로 제작하여 가죽에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손잡이 보강제 세로 61에 가로 끝 11mm이고요. 가죽은 모두 4장 재단합니다. 여덟 번째 어깨 스트랩은 가로 13mm에 세로 1200에 1300mm입니다. 다음은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본판 중심선을 그은 후 가로의 반 139mm를 표시하고 한쪽을 자르고 다른 쪽도 접어서 잘라주세요. 세로는 264mm로 자르고 아래쪽 밑판과 연결되는 45mm, 위 12mm를 표시하시고 곡자로 반 곡선을 그리고 자른 후 나머지도 접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네일 파일로 다듬어줍니다. 다음은 손잡이 양쪽 60mm 비스듬히 들어간 위치를 패턴을 대고 송곳으로 표시하고 그려주세요. 두 번째 옆판은 중심선을 그은 후 가로의 반 67mm를 표시하고 한쪽을 자르고 다른 쪽도 접어서 잘라주세요. 세로는 210mm로 자른 후 위 4mm를 표시하고 곡자로 반 곡선을 그리고 자른 후 나머지도 접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네일 파일로 다듬어줍니다. 세 번째 밑판
세로에 반 45mm와 가로에 반 139mm를 표시하고 한쪽을 자르고 다른 쪽도 접어서 잘라주세요. 밑판 가죽발은 가로 21에 세로 68mm로 제작해 주세요. 손잡이 패턴도 제작해 주세요. 이렇게 본판, 밑판, 밑판 팔, 옆판, 주머니, 자석 잠금 가죽 패턴, 손잡이와 손잡이 보강제 패턴을 제작해 주세요. 다음은 패턴의 디바이더로 양끝 3mm 선을 그어 주세요. 2mm 선을 그을 때는 안쪽에 3mm 선을 그을 때는 중앙에 타공을 해주세요. 바느질 선을 따라 3.85mm 사선 치줄로 타공해주세요. 여기서 주의! 밑판에 결합될 아래쪽 양끝 9mm 띄우고 사선 치줄로 타공하는 것 잊지 마세요. 본판 위쪽도 바느질 선을 따라 타공해 주세요. 옆판 패턴도 디바이더로 양끝 3mm 바느질 선을 그어주세요. 따라 3.85mm 사선 치줄로 타공해 주세요. 밑판 패턴도 디바이더로 양끝 3mm 바느질 선을 그어주시고요. 밑판 역시 가로 양끝 9mm 띄고 사선 치줄로 타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손잡이도 선을 따라 3.85mm 사선 치줄로 타공해주세요. 다음 D링 고리 패턴을 옆판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같이 1mm 펀치로 타공해 주세요. 이제 가죽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겉가죽에 패턴을 넣고 조금 넉넉하게 가재단을 하겠습니다. 가죽 위에 패턴, 문진을 놓고 판을 돌려가며 정재단을 해주세요. 옆판은 아래 양쪽 10 곱하기 10mm 들어간 위치에 2mm 펀치로 타공하고 잘라줍니다. 따라서 재단할 겉가죽은 본판 2장, 옆판 2장, 밑판 1장, 손잡이 2장, 밑판 발 2장, 디링 고리가죽 2장입니다. 다음 안가죽 정재단 시에는 패턴보다 크게 잘라주시는데요. 패턴을 놓고 5mm 선을 은펜으로 표시하고 재단하세요. 자석 잠금 가죽은 패턴, 문진을 놓고 정재단을 해주세요. 따라서 재단할 안가죽은 본판 2장, 옆판 2장, 밑판 1장, 주머니 1장, 자석 잠금 2장입니다. 다음은 양면 가죽 어깨 스트랩 50-1200에 1300mm를 재단하세요.
자, 그럼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쌤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